Thank you.
하늘에는 까치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온 걸 까치도 아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또 유진유 회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 잠시 후에 기념식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기념식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념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참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네, 대한의 옥강 강호동 여러분, 잠시 후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 후에 우리 조 대표님의 헌화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참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헌화와 참배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참배 동참해 주시고, 자, 이쪽 그 방송 쪽을 향해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시고 서주세요. 뒤쪽으로 쭉 서주세요. 대표님 뒤쪽으로. 자, 우리 지도부 관계자분들은 제 옆쪽 뒤쪽으로 서주시고요. 작년처럼 이 길거리에 쭉 우리 동지들이 서주시고 양쪽 사이도 앞으로 우리 유튜브 방송사들이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제 오른편으로. 우리 충남 충북. 자,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시도장 위원장님, 대전. 우리 대전. 또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오셨으면 우리 지도부 앞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우리 영원한 국무이신 유경수 영부인 제93주년 탄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 작년에도 우리가 모였는데 올해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시 후에 기념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중앙당 지사 관계자분들 무대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같이 서주시고 잠시 후에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례로 제93회 제93차 태극기 집회면서 제93회 영원한 국모 유경수 영부인 탄신 93주기 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른쪽에 있는 대형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굳게 되어 정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형이 있는 본관 쪽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수 영문에 대한 인사 경례 아울러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가 두 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북진열공 자유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투쟁하시다가 지금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도 기억하면서 함께 경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유경수 영부인, 박근혜 대통령 기대요. 일동 경례! 충성! 바로! 자, 우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아까 대구도 오셨고요. 울산도 또 오셨고 또 충청 지역이라 우리 충남 도당에서 우리 남상무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대전식당에서 오신 사무처장님이시나 또 위원장님 또 우리 충북 도당 지금 아마 청주 집회도 엄청 바쁘실 텐데요. 신도당 예. 바쁘셔서 예. 갔다 가셨습니다. 예. 자, 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유경수 영부인 93주기 기념사를 우리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신 박태호 총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부국 강병의 뿌리인 박정희 대통령 내분의 근원을 찾아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숙연할 마음으로 그분들의 업적을 기르고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출할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멀리서 오시고 또 미국에서 특별히 오신 유준희 회장님이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한 대한애국당은 바로 이런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서 앞으로 어떤 운원과 역경을 얻더라도 이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다시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경수 영부인이 얼마나 훌륭한 일생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셨는지
양력복으로 우리 최민선 여자 청년 당원께서 우리 유경수 영부인의 양력과 공적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님께서 탄생하신 지 9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유경수 여사님은 1925년 11월 29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에서 육종관님 이경련님의 1년 1남 3녀 중 둘째 딸로 탄생하셨습니다. 대화여고 졸업 후 옥천여중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존경받는 좋은 교사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오는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탁월하게 지휘하셔서 2계급 특진과 충무 무공 훈장을 받으신 청년 장교 박정희 대령을 만나 결혼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 유경수 여사님은 14년 동안 경천 애인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영부인이셨습니다.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유경재단을 설립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셨으며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회관 건립하시고 소년소녀 잡지 어깨 동무도 발간하셨습니다. 또한 불우한 청소년들의 직업 보호를 위해 청수직업훈련원을 설치하시고 서울대학교에 기숙사 정형사를 설치하시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의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으며 헌신하신 영부인이셨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인 양지회와 정구국외소의 여성회관, 미망인의 자활공장 등을 설치하셨으며 헌혈운동 등 적십자사 활동에도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유경수 여사님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양요 구호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셨습니다. 월호 경로회를 만들어 노인 위로회를 개최하셨고 특별히 나 환자촌의 자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영부인으로 나 환자촌을 방문하시는 등 나 환자들이 인간의 고귀한 삶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유경수 여사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으며 하루 수십 통의 민원을 일일이 보시고 처리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특히 억울한 민원 현장에는 비서들이 늘 발로 달려나가도록 했던 분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유경수 여사님의 이러한 진심과 성실함으로 국민을 대하고 절제하고 겸손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의 뜻대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에 늘 있으셨으며 늘 국민의 삶을 돌보고자 애쓰셨던 유경수 여사님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식 도중 문세광의 저격에 의해 서거하셨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큰 슬픔 속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민국의 어머니, 국민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님 감사합니다. 유경수 여사님 제93주년 탄신일을 맞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어머니로 국민들의 삶을 자신의 삶보다 더 돌보셨던 유경수 여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유경수 여사님 탄신 제93주년에 대한애국당 당원 올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이 이렇게 역사를 기억해서 양력을 잘 보고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은진 대표님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분이 유경수 여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절의 고향 충청인을 기억하지만은 또 현모양처의 고향 충청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 길이지만은 옥천 유경수 여사님 생각까지 참여해 주셔서 93번째 맞는 탄신제 축하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정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경수 여사님의 그 마음, 그 생각, 또 49년간 사시면서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약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편이었고, 어린 학생들의 편이었고, 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편이었고, 또 한센 환자와 같은 그러한 약자들의 편에서 항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많은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직접 챙기시고 또 어려운 현장에는 항상 먼저 가시고 그러한 솔선수범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국무셨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들의 편에서는 또 그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정당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가와 유경수 여사님의 만남이 왜 우리의 현대사에 중요한가? 그것은 지진이도 힘들고 못 살고 전쟁에서 폐허되고 전국의 고아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또 전쟁에서 부상당한 그런 많은 분들이 어려운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다 저 나라는 안 될 거야. 저 나라는 가망이 없어. 미국에 가서 원조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포기했는 그 시점에 우리 유경수 여사님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만났고 또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춧돌을 놓으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여사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경수 여사님은 아들, 딸 두 분을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유경수 여사님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애국심, 민족에 대한 사랑,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본받으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부패하고는 거리가 멀다. 지금 그분을 불법 임신 감금하고 있는 그 실체들의 민낯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괴뢰 정권의 준동이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었고 반미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겁니다. 또 보수를 자처하는 배신자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추락하고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나타나니까 구멍 속에 숨어있던 두더지 같은 인간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과 정의를 묻어버리고 아직도 석고대죄하지 않고 막말을 하고 있는 지금의 보수 정치인들은 정치판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경수 여사님 93주기에 탄신 93년 탄신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정말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분의 편에 서서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두 분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님한테 별낯이 없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은 우리들의 운명이다.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죄 없음을 국민들께 알리고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거짓과 업무에 촛불 구됐다 권력 찬탈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던 가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유경수 여사님 93번째 맞는 탄신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탄신제를 마치면은 기념행사를 마치면은 청주에 가서 우리 태극기 집회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충절의 고향 충청 이 충청인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충청인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충청인들이 일어나셔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내 말씀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지도부가 헌화하며 참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따라가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곧바로 2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충청 지역의 동지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 토요일 제94차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1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시고 지금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깨닫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많이 오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화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경례. 바로
일동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묵념. 바로. 소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조카 선생님이라고. 네. 조카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이교 잠깐 옛날에 한번 쓰셨어요. 이모님입니다. 제가 이름이 제가예요.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그것만 이야기했으면 안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로 예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사님이 주로 이제 태어나시고 결혼하시기 전까지 계셨던 곳 그래서 안채 그래서 어머님 방이 있고 뒤쪽에 우리 들어가게 나무런 방이 마이크 좀 봐라. 안채 네, 잘 보셔져 있으시네요. 여기 이제 어머님 방이었고 아래 방이 있고 뒤쪽 방이 있죠. 네. 여사님이 결혼하시기 전까지 계셨던 방입니다. 이게 이제 어머님이 있으셨던. 네, 어머님 방. 미호사님. 입고 있는 거. 토리가 크게 들어있는 거 맞지? 지금 안채 앞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머님이 이제 살림도 하시면서 육아했던 아들 딸들을 키웠던 가장 중심지된 동면 중에 하나이고 여기는 사료집 뒷면인데 특한 지병대로 남아 있어요. 1920년 이후에 아버님이 이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오셔서 사셨던 집. 집인데 예, 일제 강점기였었고 그때 근대화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소리 안 들려요. 여기 육품이 지금 전혀 절대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 이제 아버지가 쓰셨던 그러니까 유경수에서 아버님이죠 쓰셨던 영사기가 후손들에 의해서 이쪽에 기증이 돼. 네, 네.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여사님 가까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선생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진짜네. 아까 걸러봤다. 지금 보면은 거의 생겨는 기원연대 건물하고 지금 한석중국의 건물이 담아 있는 것은 20년 들어갔을 때는 기존 보여지는 기원연대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증축된 건물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식별이 되는데 저쪽이 아래층에 차고로 얘기되는 저 건물과 연자방암, 비주 이런 것은 사시면서 증축된 건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방은 우물을 통해서 뒤로 가보면은 뒤쪽에 아예 남아있습니다. 이게 비주예요? 예, 쌀 비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예, 지금 여기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방아 찍고 쌀을 보관했던 곳으로
이 오늘 전 세계로 다 중계가 되니까 이게 여사님 방이에요. 우리 옥천 쪽에서는 집방이라는 표현보다는 돌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방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뒤쪽에 방이 위치하고 있고 사실 이제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수족님의 공은 아니고 집기를 좀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45년 이후에는 우리 옥천역 중에서 가사 선생님들도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계실 때 주로 하셨던 일들이 이제 제복이나 서예, 수예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집기들을 좀 들여놨어요. 또 이렇게 뒤쪽에 사진자료를 조금 전시해놨는데 영부인으로서 활동하셨을 때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각각 100주년 때 네. 우표 발행하고 상전을 했었어요. 네. 그때 사진, 이 사진들이 그때 다 저희 다 나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끔가다 그 우리가 이제 어린 학생들도 이쪽에 많이 오거든요. 이런 사진을 보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 거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이런 걸 거쳐서 지금에 와서 이제 뭐 몇십 년 안에 우리가 이런 정말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사님 모습. 예, 저거는 직접 다 이렇게 손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이쪽에 보면은 무궁화를, 무궁화 꽃을 이용해서 우리 한반도 지형 이렇게 수놓은 거 그것은 있어요. 50년 결혼하셨지요? 그래서 약혼 사진과 결혼 사진 보여지고 어머님 가족 사진까지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계산성당 지금도 얘기하죠. 대구에 계산성당에서 결혼하셨잖아요. 신랑 유경수, 신부 박정희 이랬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 뒷얘기가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목련화 그 연극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사님이 나중에 말을 못하셨던 그 장면들이 나왔죠. 여사님 가장 이뻤을 때 모습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시간이시죠. 고녀 시절을 서울에서 이제 4년간 보내시고 다시 이 교동으로 내려오시죠.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여사님이 쓰시는 맨 마지막 글씨예요. 그 유경사업 참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서울에 만들어지고 부산에 또다시 이제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졌는데 개관일을 74년 9월 5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 74년 8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미리 써놓으신 글씨 서거하실 때는 이제 그렇잖아요. 8월 15일 돌아가셨고 쓰신 날은 행사 날을 맞춰서 쓰신 거죠. 날짜가 9월 5일로 됐죠. 행사를 위해서 맨 마지막 쓰신 글씨. 아까 수예 이거는 사진 자료인데 여사님이 이런 무궁화를 가지고 한반도 지형을 표현한 수예 작품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사진 자료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글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사님 보내시고 참 글 보면은 그래 일국의 대통령으로 쓰신 글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절절하게 쓰신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비춰주세요.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보러. 네. 74년 9월 1일 하면은 이제 여사님 보내시고 보름 정도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꽃이 피고 꽃이 져도 밤이 가고 낮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 뜨고 달이 져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학생들 오면은 이런 걸 보면 좀 많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많은 얘기가 있어요. 지름태, 인물, 또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예. 여기 꽃이 예, 백만 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고 정리를 한 상태로 이제 물만 보여지는데 해마다 백년 잘 올라와서 예, 화사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요새 사진 찍으시게. 나도 오시죠. 네, 오시랍니다. 유교사님 조카분들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사람 조카분 뒤쪽으로 사진 찍게 와서 뒤쪽으로 조금씩 빼줘요.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씩 빼줘요. 아니,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양반 남팀인데 춘천도 보시고 나하고 인터뷰했는데 양반 그쪽 남팀만 잠깐만 선생님 뒤로 3분만 좀 빼주세요. 뒤로 뒤로 3분만 빼주세요. 네네. 넘친 것도 물러나줘 봐요. 뒤로 저 뒤에서 찍어야 된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은 안 나온다. 들어오세요. 앉아도 돼. 확실히 앉아도 돼. 여기 앞에 시도 여기 앞에 들어오세요. 고생 붙여드릴게요. 우리 동생 없습니까? 자, 하나, 자, 찍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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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들 이러세요. 저 대표님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시게. 예, 같이. 자. 이 고모님도 같이 그 하세요. 두 번째 차례. 예, 찍습니다.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영 의원님 맞으시죠? 네네. 아, 제가 그 집사 동생, 동생이에요. 아, 똑같이. 그래서 내가 정영이 한테 좀 골라내려고 같이 좀 먹어볼까. 아니 아니 내가 우리 정영이 해줘요. 찍어드리죠. 찍어줄게요. 아니, 이리 와. 언니한테 보내라니까. 그냥 찍고 하나 둘. 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찍어드리지. 이거 좀 한번 찍어주세요. 한 번만. 찍어달라고. 아, 조 대표님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어머님. 잠깐만요. 몰라 몰라. 예. 아이. 하나, 둘, 셋. 현미 신호. 단순히 키 좀 오고요. 들어가실래요? 나오실래요?
하나, 둘, 셋. 자, 감사합니다. 별로님. 아니, 둘이 한 판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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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다시, 다시. 자, 빨리 얼른 사진만 찍지 마요. 우리 입당이라. 다 왔다. 알았어. 우리 당에 입당해요. 여기, 여기, 당 아니다. 누구? 이기 마! 이끌어세요. 영철아, 우리가 가만히 있어. 자, 이쪽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영철이. 앞으로. 한 분 안 보이네. 누가 사진 좀 찍어.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영철 수고하십니다. 유튜브에 많이 보여주세요. 신문보다 너무 좋다. 자, 세상에, 세상에 있는 곳에서 국회의원들이 빨리 오셔야 돼. 자, 좀 나가겠습니다. 좀 나갈게요. 나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잘해주세요. 강명록에 쓰셔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나 뭔 소리 하는 줄 알았어. 예. 가만히 손님한테 궁금하시구나. 아이고, 이만 대표님, 우리 사진 하나 찍을 거예요. 유유 생각.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리 와, 빨리. 재밌어. 좀 내려, 빨리 와, 내려. 여기. 나라 새끼는 안 끌려. 여기. 이거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나라 좀 잘 지키셔. 나라 잘 지키셔. 최비선이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